여러분, 오늘 큐피버 맞으러 가요. 어서. 아, 어제 민호 오빠가 잘 멍청한 짓 해가지고. 아, 뭐, 늘 그렇긴 한데. 어제 특히나 멍청한 짓을 해가지고. 뭐냐면, 갑자기 은행 비밀번호 까먹었나봐요. 계속 잘못 입력해가지고 락 걸려가지고 그것도 풀어야 되고. 근데 어차피 은행 갈 일은 있었는데. 할 일이 더 생긴 거지. 영어도 안 되는데, 이제. 손질 발찌 쓰면서 해야죠. 우리에겐 파파고가 있으니까요. 그죠? 삐진 거 아니죠? 오늘 아침에 건강식 리코타 샌드위치 먹고 있어요. 오늘은 큐피버 2시에 맞고, 그 전에 은행 가서 해결하고, 필요한 서류 떼고. 파이팅 오늘 하루. 날씨가 좀 시원해졌어요, 좀. 햇빛만 없으면 엄청 시원한데. 그 저희가 가는 그 존디라는 공장은 이력서가 또 따로 있어가지고 형식이 그거를 제 지인의 지인한테 받아서 프렌즈한테 받아서 작성해서 존디 쪽으로 보내서 그렇게 해서 인덕션 가게 된 거고. 네. 근데 거기서 준 이제 이력서 형식 안에 하나가 큐피버 뭐 핸드 오시게 해가지고 큐피버 관련해가지고 뭐 적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챙겨가지고 저번 주에 테스트 피부 테스트 했던 그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은 아니고 조금 이따 갈 거예요. 은행 일 끝나고 젤라또 먹으러 왔어요. 너무 맛있겠다. 바닐라 뭔데? 쿠키? 캔디 어? 아, 그래? 난 쿠키 앤 크림 먹었어. 제가 can I get the one candy wonderland sure. and the one cookie and cream for big small size please. Small size please. 두 번. 아. 아. 컵 please. 컵으로 먹어요? 예. 콘콘 sorry. That's okay. Do you want flying cone or one of the chocolate ones? Ah, I choose your choice. 나 초코 먹어. I would like pink. Candy Wonderland. Yeah. This cookie and cream. 알아 먹었나? Cookie and cream. This. Yeah. This one. Cookie and cream. This. Candy Wonderland. This. Thank you. Oh my, oh my.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젤라또. 신나요. 여러분, 영어 못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정말 케이크. 완전 맛인데? 여기 LP 파는 곳이네요. 장난 아니에요. 존레논. 우리는 여기 시청 쪽 광장에 와가지고 쉬고 있어요.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 시간이. 큐피버 먹고 왔어요. 뭐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늦어져가지고 2시간 정도 지체돼가지고 1시간 반 정도 지체됐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피버 나때 큐피버 맞았습니다. 이제 육가공 공장 일할 수 있어요. 기다려라 존디어. 좀 아프네요. 벌써 멍든 느낌이야. 그리고 저희 복권도 샀거든요. 자, 숫자 3개가 같으면은 저 돈 가격이 3개가 같은 게 나오면은 그걸 딴 거거든요. 200? 오케이. 천, 아니, 네. 시민은 천인 줄. 이불 아니야, 저거? 아, 이불이네. 200이 아니다. 어? 이불 걸렸다. 아닌데, 20. 아니네. 아이씨. 아, 되게 힘드네. 이건 얼마지? 나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산 거면 2불짜리. 일단 끌고 볼까? 아니다, 이거 하은 방법을 알아라, 쌤. 자, 두 번째. 아, 다 달라. 또 다 다르죠? 아이씨, 여자면 좋네. 어떡해, 생각보다 국가는 어딜 가나 되게 힘드네요. 에이씨. 에이, 하나도 같은 게 없네요. 진짜 단 하나도 같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림 잘 봤고요. 이거 한번 해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 개가 나왔어야 되는데 두 개짜리가 없지. 하나도 두 개도 없고 이거 두 개 이렇게 해서 두 개 되는 거. 그렇게는 안 되지. 그러니까 두 개 하고 이거 하나 하면은 우리 원래 복권 당첨되면 외식할라 했는데 외국에서 먹는 라면은 진리입니다. 인정? 네. 얘 왜 이렇게 6불 주고 샀어요? 아, 행사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안성탄면인데 6불 주고 샀어요. 한 7,000원? 안 되는 돈으로 6,000원 정도. 아, 너무 맛있다. 지금 약간 큐피 방 에어컨이 너무 빡세가지고 살짝 추웠는데 이거 먹으니까 와, 살겠어. 냉방병 걸릴 거야. 라면 최고다. 파스타 이런 거 필요 없어. 아니야, 아니야. 뭐가 미안해. 뭐가 미안해. 응? 맛있다. 뭐가 라면 최고 맛있다고 해외에서 먹으니까. 원래 라면 잘 안 먹는데. 먹었어.